조치가 다음 달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지정으로 청주의 아파트 시장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어제 청주의 최고층 아파트 옥상 기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빨리 진화됐지만 고층 건물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이벤트 업계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이벤트 업계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이 오는 30일 2년의 임기를 마칩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GV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전국 최장기 공동주택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이후 3년 8개월 만인데요. 하지만 며칠 전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아파트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준공된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청주에서는 이곳 23채를 비롯해 31채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 3,500가구까지 늘었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청주시는 2016년 10월 지정된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도 벗어날 전망입니다. 사실상 미분양은 뭐 거의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7월 말이 되면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는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과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규제를 받으면서 반짝하던 청주 지역 아파트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로 계획했던 오송 지역 2,400여 세대 분양이 미뤄지는 등 올해 예정된 6,300여 세대의 아파트 공급 시기가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성한 가속기 유치 효과가 과대 포장되면서 일부 단지의 투기적 주택 수요가 일어난 게 결국 지역 주택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가 많이 심해졌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이제 발길을 끊길 거고요. 그리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실수요자분들도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분양의 벽이 높아졌어요. 청주시는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실수요자 피해가 감지될 경우 국토부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어제 저녁 청주의 최고층 아파트 옥상 기계실에서 불이 나 입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불을 빨리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고층 건물 화재는 소방력이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늘 경각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박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계실 내부가 불에 타 천장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고층 아파트 43층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면서 주민 180여 명은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관이 깜짝 놀랐죠. 소방차가 한꺼번에 다 뒤져닥쳐가지고 소리가 좀 커가지고. 불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소화기로 2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넉대가 멈춰섰고 소방대원들은 계단으로 43층까지 올라가 화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돼가지고 걸어서 올라가서 43층까지 올라가서 소화기를 끈 거죠. 뒷걸어 올라갔을 때 진압대원들 다. 이번 화재는 아파트 관계자의 발빠른 대응으로 큰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충북 소방에는 고가 사다리차 16대와 굴절 사다리차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다리차는 최대 20층까지만 닿을 수 있어 그 이상 건물은 소방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관들은 20kg의 무거운 소방 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뛰어 올라가 진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복대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 38층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호스를 밧줄에 매달아 38층까지 끌어올린 후 화재를 진압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스프링클러와 방어벽 등 건물 자체 화재 진압 시설 구축과 철저한 비상 대피 훈련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의식을 강화시켜서 건축주분들이라든가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자체적으로 소방 교육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서 화재를 아예 애초에 예방하는 예방과 대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의 상태입니다. 도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현재 61개동입니다. 고층 건물이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이벤트 업계 생계가 위태롭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행사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러다가는 모두가 거리에 나앉는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옥천 묘목축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이름만 들으면 아는 도내 대표 축제들이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소규모 행사들까지 줄줄이 취소되자 충북 지역 이벤트 업계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축제 및 이벤트성 행사들이 모두 취소되어 충북 지역 이벤트 관련 1만여 명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도내 행사 대행 업체는 약 750곳, 이 중 80%가 코로나19 이후 휴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나마 특별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돼 6개월간 유급 휴직 중이지만 이후가 걱정입니다. 가을 행사가 전면 취소되는 상황이 되면 거의 80, 90% 이상은 좀 폐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금까지 함께 일했던 우리 직원들은 그 뭐 해고나 아니면 무급 휴직이나. 올해 충북에서 계획된 공식 축제는 모두 40개, 이 중 15개가 상반기에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9개가 취소됐습니다. 업계는 하반기 행사라도 계획대로 추진하거나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또 축제 취소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뭐 장비나 그리고 뭐 기획서 자체 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한 부분이 다 호사가 되고 또 그런 뭐 그 계약을 했어도 그런 뭐 그 계약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유지하기 힘들죠. 충북의 지자체와 민간에서 집행하는 축제 행사 금액은 한 해 1,210억 원에 이릅니다. 행사를 무작정 취소하지 말고 거리두기를 유지한 전시회나 자동차를 이용한 공연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요구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행사들마저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 이벤트 업계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안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아온 장선배 도의장이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의사봉을 내려놓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장선배 의장이 제시한 11대 충청북도의회의 역할은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입니다. 도의원들은 지난 2년간 민생 현장을 116차례 찾았고 113번의 간담회와 28건의 공청회를 열어 민의를 수렴했습니다. 특히 주민복리와 밀접한 입법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재정 또는 개정안 조례는 180건으로 10대 전반기보다 51%나 많았습니다. 주로 여성과 소상공인,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됐습니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거기서 찾는 그런 그 의회를 추구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상 처음 도입했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977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도지사 중점 사업인 세계 무예 마스터십도 예산삭감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도정 현안은 적극 도왔습니다. 방사관 가속기 유치 과정에서 충청권 시도의장단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지방자치 실현과 일본 규탄에 적극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 의장은 초선과 다선 의원 간 조화와 배려를 성과의 원동력으로 꼽았습니다.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보다는 일반 평의원님들 입장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먼저 배려해 주시고. 임기를 마감하는 장선배 의장은 도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다음 달 평의원으로 돌아가 지방자치 입법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몇 달 전 선천성 희귀 질환으로 말하지도 듣지도 먹지도 못하는 6살 현진이의 딱한 사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현진을 돕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보내주신 3,200만 원의 성금이 오늘 현진인의 가족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며 발버둥치는 현진이를 붙잡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소독을 하는 엄마와 아빠. 원인조차 알 수 없는 희귀질환으로 먹을 수도 들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고통을 받아온 지 벌써 6년째입니다. CJB 뉴스를 통해 현진이의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되자 도움의 손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KTNG 충북본부가 현진이의 사연을 직접 사내 전산망에 올렸고 돕고 싶다는 임직원들의 댓글이 넘쳐나면서 무려 2천만 원의 성금을 모아 현진이를 돕는 데 써달라며 전해왔습니다. 이번 기부금 전달로 소외계층 가정에 작은 희망이 싹 트길 바라고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아가 지역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 임직원들도 17일반 모은 352만 원의 성금으로 각종 물품을 전해왔고 음성지사 임직원들은 특수분유와 기저귀 등을 골고루 챙겨 현진이네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청주 오창의 에코프로는 현진이를 돕기 위한 걷기 캠페인을 벌여 500만 원의 값진 성금을 전해왔습니다. 대성환경 ENG의 고학윤 대표도 300만 원의 정성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의 정성들이 한 푼 두 푼 모여 무려 3,200만 원의 성금이 현진이네 가족에게 희망이란 이름으로 전달됐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관심하는 주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CJB는 초록우산과 함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과 나눔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에서 영월 구간 건설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에 그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은 KDI 예타에서 제천 영월 구간의 BC 비율이 0.5에 불과해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충북과 강원의 정치적 해법 모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에서 제천과 삼척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는 제천 구간의 50%를 개통한 상황입니다. 충북 언론인 클럽이 주관하고 충청타임즈가 주최하는 46회 충청보훈대상 시상식이 오늘 청주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자립상과 모범상, 장안안해상, 특별상 등 4개 분야에서 10명이 수상했습니다. 충청보훈대상 시상식은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는 병원의 협찬금 불법 수수 의혹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전 병원장 등이 1억여 원의 불법 협찬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경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관련자 출석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하반기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후반기 주요 4대 의제로 방역과 학교 지원의 지속적 추진,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미래 교육 환경 구축, 단재고와 은여울고, 전환학교 등 미래형 대안교육기관 설립, 고교혁신 미래인재 육성 모델 구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다음 달까지 중앙선 원주 제천 복선전철 구간에 대한 시설물 검증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시설물 검증시험은 본격적인 개통에 앞서 진행되는 종합시험 운행 중 하나로 시운전 열차를 투입해 9개 분야 86개 항목의 시설물을 점검합니다. 원주 제천 복선 전철 구간은 영업 시 운전을 거쳐 올해 말 개통 예정입니다. 청주지검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청주시 6급 공무원 57살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내 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직업이나 가족, 이름 등이 적힌 문서를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지검은 동료 직원을 코로나19 확진자에 빗대어 모욕한 혐의로 청주시 6급 공무원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B 씨의 확진자 발언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지만 검찰은 코로나19 신조어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모욕한 점에 대해 엄정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